전문가들은 또 오늘 장 마감, 이제 종가까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주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사가지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김민수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지금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최근에 그래도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 원익 P&E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원익 P&E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매출 구성이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쪽이 한 86%, 네. 전원 공급 장치가 한 7% 정도 되는 회사인데, 특히 2차 전지 충방전 관련돼선 국내 1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. 또 충전 인프라다 보니까 전기차가 들어갈 때 충전하는 충전기나 충전 시스템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대표적인 회사였는데요. 근데 이번에 P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강화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성일라이텍과 MOU를 체결했고요. 그렇게 되면서 이 P배터리 진단 평가 장비라든가 차세대 고속 방전기를 개발하겠다. 그를 성일라이텍과 성과를 내겠다라는 입장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P배터리 관련된 이 재활용 관련된 쪽에 사업에 맞는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그동안 많이 하락하다가 빠르게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져갔는데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도 약하고 며칠 또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부담이 가는 주가로 마감을 하는 상황들인데요. 특히 수주잔고 1조 원에 도전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전입니다. 아직 뭐 보여준 게 없죠.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이런 게 먹히는 뭐 미래 그리고 또 어떤 기대 이런 거는 전혀 먹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차익 매물을 유도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상반기 계속 적자였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 쪽에서 밸류에이션을 준다라는 건 아직까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나 좀 탈피해라. 그래서 실적 안정화를 보인 다음에 어떻게 좀 분위기를 가져가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시총 2,600억 대 정도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위기 쪽에서 주가는 일단 빠르게 차익 매물을 이어갔는데요. 그래서 실적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다시는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실적 동향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원익 P&E를 김민수 대표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? 네, 오늘 뭐 파크 시스템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안정적인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. 매출액이 357억, 영업이익이 138억을 기록을 했고요. 매출액이 68%, 영업이익은 한 190% 정도 작년 대비 증가를 좀 했습니다. 뭐 산업용 원자 현미경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EUV 마스크용 장비와 디스플레이용 장비 출고가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약간 중국 관련해 가지고 매출 감소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중국 관련된 매출 감소가 거의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4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영되고 있고요. 주가 수준만 본다면 지난 6월부터 그게 뭐 크게 하락한 게 없습니다.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한다면 물론 연초 대비해서는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조금 수급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특히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